박영숙의 미래 TV,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AI넷 신문을 제가 발행하고 있고요. 이 AI넷의 하루에 10개 내지 20개 정도의 신기술, 신산업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미래학자들이 선정한 이런 기사들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홈포탈 시대가 온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자, 이제 택배 없어지고요. 택배를 배달하려고 뭐 지금 구글 같은 데는 윙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죠? 윙이라고 드론 택배입니다. 드론 택배 난리가 났죠. 그다음에 로봇 택배에서 길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또 택배를 해요.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뭐 그죠? 운전자가 없는 드라이브리스 카에서 이제 자율차가 나와가지고 또 택배를 해요. 트럭들이 또 무인 트럭 해서 너무 많이 나왔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홈포탈 시대. 한번 볼게요. 보도 로봇이나 드론은 잊어버리세요. 자, 보도에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그저 치킨 배달하고 피자 배달하고 이런 거 잊어버리세요. 이제 미래에는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음식이 집으로 이동합니다. 파이프 드림 배송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파이프는 이제 전력 공급 포드를 활용해서 고속으로 물건을 지하로 샥 배달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압력을 통해 가지고 빨리 배달이 되는 거니까 진짜 몇분 만에 또는 몇초 만에 이제 배달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세상을 뒤집는 거죠. 고속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도시 전역의 지하 배송 네트워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배달을 위한 하이퍼루프입니다. 하이퍼루프는 알죠? 굉장히 빠른 고속도로 사람들을 여기서 저기까지 뭐 서울 부산 20분 만에 사람들을 수송하는 것이 하이퍼루프입니다. 아주 고속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대신에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최신 아마존 패키지나 햄버거를 가져다 주는 거죠. 우선은 이게 사람 수송보다는 물건 배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튜브를 통해서 주방으로 직접 보낼 수 있는 이런 패키지 드론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자가 그죠? 깜깜하게 방에 집 앞에 또는 뭐 레스토랑에서 단추를 눌러요. 서가지고 단추를 누르면 나에게 배달된 음식이 여기에 딱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온다. 탭 스티븐스의 인터넷의 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소설의 줄거리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빨리 그냥 운반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었죠. 스타트업 파이프 드림 랩스라는 데가 이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품을 거의 즉시 배송할 수 있는 지하 파이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이디어가 기발한지 정말 멍청한지 알수 없을 정도로 이 미친 아이디어는 아래처럼 작동할 것입니다. 파이프 드림 배송 시스템은 파이프와 전력 공급 포드를 활용하여서 최고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지하에서 물건을 운반합니다. 도시 전역의 지하 배송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배달을 위한 하이퍼루프입니다. 사람을 운송하는 대신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최근 음식을 그죠? 피자를 음식 배달하는 겁니다. 초기 계획은 도시 전역의 장거리 배송을 위한 중간 마일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지만은 회사의 CTO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집까지 제품을 배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강남에서 강북까지 빠른 속도로 그죠? 30초, 10초, 1분 안에 물건을 일단 주문된 피자나 음식을 배달을 해요. 지하 파이프라인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성북동인데 성북동 지점, 도남동 지점, 이 고려대학교 앞뭐 등등 해서 어느 곳에까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는 배달원이 배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초기 단계는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식료품, 음식 패키지처럼 저렴하고 빠르게 친환경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이런 홈 포탈을 만들어서 이
가전제품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또는 동네에 서 있는, 그죠? 우리 지금 키오스크처럼 이렇게 서 있는 데서 우리가 물건을 배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한번 볼게요. 에, 조금 기다리면은, 자, 그리고 물건이 배달되어서 가지고 갑니다. 이미 끝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내가 주문하자마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집에까지고요. 집이에요. 이게 부엌입니다. 부엌인데 이 밑으로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물건을 받아요. 오, 물건 금방 받았죠. 부엌에서 물건을 직접 받았습니다. 네, 옷도 받고요, 뭐도 받고요, 다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스템입니다. 내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리하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은 배달을 시키면, 물건이 도착 와서 요리에다가 쓸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아주 우리 생활이, 그죠? 굉장히 달라진다. 요리해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실제 지하에서는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그죠? 파이프드림 웹스런 회사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쫙 보낸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나오면 세상이 정말 바뀔 것 같아요. 납품 기반 시설은 배관, 지하니까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죠. 배관 또는 전기 시스템을 위해서 도시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PVC 배관으로 합니다. 배관이죠. 예, 파이프라인 같은 거예요. 배관으로 만들고 실제로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파이프 드림이 대체 전달 방법인 스타트렉 트랜스포터. 스타트렉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죠? TV 시리즈에 보면은, 뭐, 여기서 저기까지 물건이 씩 날아가고, 이게 텔레포테이션이라 그래요. 그걸 트랜스포터라고 조금 바꾸어서, 물건을 여기서 저기까지 순식간에 배달을 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이런 경우에는 유틸리티에서 모든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홈포탈을 만들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피자나 치킨을 어느 한 구역까지 배달을 해요. 그죠? 성북동, 그 다음에 뭐 도남동, 안암동, 봉운동,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건물까지 배달하겠죠. 큰 건물에는, 예, 주문이 많을 테니까, 그죠? 큰, 뭐, 큰 건물에, 그죠? 뭐 100층, 500층,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하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뚫어서 지금 이게 건설되고 있는 지하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사람이 앉아있죠. 사람이 이제 202동 302호로 배달을 하는 거죠. 하루 종일 배달을 가까운 곳에서 아파트에 앉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는 지역 내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배달되며 설립자가 배달 노드를 설명하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배달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물건을 금방, 그죠? 배달을 받았습니다. 이 구멍으로 물건이 배달되는 거예요. 노드는 각자 노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북동, 무슨, 뭐, 안암동에, 또는 고려대학교에, 아니면은, 그죠? 뭐, 캐슬, 무슨, 뭐, 무슨 아파트, 그죠? 무슨 도남동, 무슨 아파트, 강남에, 그죠? 뭐, 여러 중요한 이런 시스템, 시설 앞에 노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금방금방 지하의 파이프라인으로 배달이 됩니다. 노드는 배송 포탈이고, 키오스크 같은데 사람들이 자동 판매기를 활용하여서 상품을, 그죠, 받아요. 최종 배송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배송 담당자는 또 로봇에게 전달해서 로봇이 집집마다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포털은 해치를 통해서 패키지를 전달하고 한 번에 최대 8개 배송 포드를 게시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제한된 시간 동안 아마존이 스토리지 로커처럼 작동을 합니다. 포털 사양이,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장. 그 다음에 해치가 있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물건이
여기다 로딩해서 쭉 지하로 파이프라인으로 쭉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이런 식으로 링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속도는 얼마가 나오고 등등 그죠 설계하는 거. 페달 포드는 지름이 약 10인치 정도 되네요. 11인치 정도, 길이가 18인치이면서 이론적으로 속도는 시속 110마일 그죠 이상이다. 그러니까 130, 150km 정도 이상이다. 그러나 작동 중일 때는 시속 60에서 75마일 속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섹션에는 모터가 있고요, 전자장치가 있고요, 배터리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동식 화물 캐리어 섹션이 두 섹션으로 나누어집니다. 파이프 드림은 음식을 포함하여서 포드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종류의 제품을 구상합니다. 회사에 따르면 내부 용량은 식료품의 95%와 레스토랑에서 준비된 대부분의 음식, 을 그저 운반하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주로 이제 레스토랑하고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저 물건이 크지 않은 이런 것들은 그저 백화점하고 연결을 해서 할 것이다. 내 안의 분석가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보고 작동할 방법이 없다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이라든가 네트워크를 배치하기 위해서 시 관료를 그저 관료들하고 지금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요. 지하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많은 기술적인 과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죠? 아이디어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제품이 가정으로 배달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미래 사회를 생각하면은 현상 유지를 넘어서 다양한 창의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배달은 작은 패키지의 경우 장기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또한 드론이 어두워진 하늘이나 윈도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도 로봇, 인도의 로봇이 돌아다니는 이런 보도를 혼잡하게 만드는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로봇하고 드론이 우리를 막 치고 다닐 것 같은 그죠? 날아다니는 이런 세상은 디스토피아다. 그래서 패키지 배달은 일부를 지하로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합니다. 파이프드림은 그죠? 꿈이 현실되는지 알기까지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지금까지 종자, 자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그죠? 이일런 머스크의 지하 운송이 이미 성공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음식을 10년 안에 지하 운송 네트워크로 그죠? 갈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쪽이든 운영되든 네트워크는 흥미롭고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를 보면 사람이 그저 드라이버 픽업 아이템을 할 것이고 파이프 드림으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물건을 슉 그저 몇십 초 만에 보낼 것이고 드라이버 드롭 오프 할 때에 이것을 또 배달하는 사람이 배달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선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골목에 아니면은 아파트에 입구에 이렇게 해서 내가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곳이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집안에 아까처럼 그림처럼 집안에 보호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게 파이프라인입니다. 지하의 파이프라인. 음식이 막 운반되고 있는 장면이고.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회사의 직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언더그라운드 딜리버리 위더 가렛 맥컬. 이 사람이 지금 CEO인데 파이프 드림 랩스라는 회사의 CEO입니다. 가렛 맥컬아. 큽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서 그저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시에 만약에 네트워크라면 이 물건을 그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또 물건을 어떻게 파이프라인으로 빨리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지금 작업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음식이 빠른 속도로 강남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갈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하에다가 파이프라인으로 보내가지고 기지에다가 갖다 놓고, 기지에는 여러 저 구멍이 나 있는 이런 찬장 같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박스. 그래서 101호, 102호, 103호, 104호에 들어갈 물건들을 그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아파트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계를 작동하고 이런 그죠 지하의 파이프라인으로 물건을 싣고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거고, 결국은 여기는 배달 시스템이고 그죠. 자, 놀라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앞으로 구독 버튼 부탁해요.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부탁해요.